때는 2023년 2월 20일 오후 5시 오산시청 민원실이야.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지. 일명 오산 여권 제조 사건. 차혜재 씨는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 갑자기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서 한 통의 문자가 왔어. 그 문자를 본 차혜재 씨는 시급할 수밖에 없었지. 왜? 카드 명세서가 왔나? 그 문자의 내용은 다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 거 알지? 준비 잘해라. 아니, 해외여행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차혜재 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있었던 거야. 자, 여기서 기영이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 신분증이랑 여권용 사진 들고 시청 민원실 가서 서류 작성한 다음에 신청하겠지? 그치. 보통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차혜재 씨도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빠르게 오산시청 민원실로 갔지. 그런데 그때 차혜재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 또 왜? 여권을 만들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북적이고 있었지. 사람들이 그렇게나만 있었다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 맞아. 내 주변에도 다들 해외여행 가는 분이겠어. 그래서 마음이 급한 차유재 씨는 업무 담당자에게 여권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봤어. 저기요 선생님, 오늘 여권 신청하면 며칠 뒤에 받을 수 있나요? 그러자 업무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 오늘 만드시면 2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해외여행이잖아. 그날 신청을 못하면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혜재 씨는 여권을 만들어야 되니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렇게 10분, 20분, 30분 민원실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 그때 마침 차혜재 씨는 옆에 있던 팜플렛을 보고 급하게 집으로 뛰어갔어. 이건 그때 차혜재 씨가 봤던 팜플렛이야. 한번 읽어봐.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이거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겠네. 그렇게 차혜재 씨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 와, 다행이다. 오산 여권 제조 사건의 주인공 차혜재 씨 얘기는 여기까지야. 기영이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뭔가 좀 유익했던 것 같아. 여권 재발급 받을 때는 온라인.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 To be continued.